자리가 좋은데? 여기 텄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좋은데? 이 자리? 가까워, 가까울수록 좋지, 뷔페는. 생각보다 다양한데? 뷔페 존맛. 아유, 고구마 스프 엄청 맛있네, 이거. 여기 호텔이 얼마였지? 1박에 30 안 되게? 25에서 24 정도 아니었어? 솔직히 여기 조식이 우리가 지난번에 도쿄에서 갔던 7만원짜리 뷔페보다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 동의? 그치? 맛있었어. 자, 그러면 1인당 7만원 해가지고 25만원에서 14만원을 까면 여기 숙박료는 11만원인 거지. 거전해 아주. 아, 근데 조식이 너무 맛있네요, 진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홋카이도 호텔들이 다른 지역보다 뭔가 조식에 좀 진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스시도 있고. 홋카이도가 맛있는 거 많으니까 그 맛있는 거를 다 모아놓은 느낌이야. 산쟁여행. 숙박하면 3,000엔이고 이거는 왜 9,500엔이야? 뭐 코스에 따라 다른 거지. 그로규? 흑우. 날씨 좋아. 어제는 되게 추웠는데, 그지? 마미도리. 호텔의 직각에 植物園 갔다ので 行ってみようと思います. 봅시다. 1886년 메이지. 한국어는 못 참지. 이건 지금 볼 수 있는 식물들이래. 지금 철인 거. 제철 식물. 제철. 스즈랑이 있다. 스즈랑. 나 옛날에 집에 스즈랑 많았는데 지금 없어졌어. 까마귀 조심. 진짜 이렇게 날아드는 거야? 스즈메바지도 조심. 이거 그거 장수말벌 아님? 맞아. 장수말벌은 이미 먼저 소리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도망가면 돼. 우와. 밖에 소리가 엄청나게 나는데. 저거 장수말벌이야? 저거는 호박벌인데? 호박벌 같은 거 같은데? 호박벌 약간 동그랗지. 근데 호박벌보다 더 동그란데? 왜 저렇게 동그랗지? 이제 장난 아니네, 여기 진짜. 저기 한 분 계시네요. 프로에게 사진을 맡겼네. 프로. 이 수생 식물인가? 아닌가? 왠지 김치로 담을 수 있을 것 같은 식물인데. 다람쥐가. 온다. 기다. 청설모 아니야? 기다. 돈값 다 했다. 그러니까. 대박이다. 여기까지 왔어. 이거 집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왠지 집같이 생겼네.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야. 되게 특이한 나무네. 뭐지? 신기하다. 오도리 고엔. 삿포로 라멘 쇼래. 그래? 어제부터 3호가 오도로 공원 하길래 삼치 공원 있나 했어. 오도리 공원이었고요. 갑시다. 홋카이도 치즈 코너. 밤에 하는 건가? 매일. 보통 이런 건 당일날에 설치하고 당일날에 철거하는 거 아니? 한국이라 그래. 삿포로 비둘기도 사람을 본체만 채. 이끼나리 스테이크. 이번에도 시청자님이 추천해준 가게로 가고 있습니다. 맛집은 진짜 대기가 생활인가요? 바리스타토가 아니라 바리스트 아트였구나. 그래서 바리스타토였구나. 센스 있어. 우유 맛있다. 커피도 약간 그 후쿠오카 가서 먹었던 커피 있지?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 그래? 우유가 엄청 진하네. 그렇지. 여기 부산생님들이 되게 많네. 커피 어때? 맛있어.
우유가 진하고 되게 맛있다. 그러니까. 아 진짜 우유가 미쳤다. 우유가 달라. 그냥 마셔도 맛있을 것 같아. 아 여기 이 가게는 라떼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가야 될 것 같아. 라떼가 메인이구만. 아메리카노는 약간 특이한 맛? 그리고 나는 이게 꽤 마음에 든다 정도? 어. 좋은 가게를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저? 얼마? 태워주나? 택시다. 택시야? 택시라고 쓰여. 한 명 500m 400엔. 500m 400엔? 지하철 타자. 그나마로 리벤지 가자. 201번인데 지금 80분. 웨이팅가 우치라노마에니 125팀. 약 2시간 반. 다소데스. 먹을 수 있을까? 세상에 샌드위치를 파는 자판기가 있어요. 우와, 마실 때 시청자님이 알려줬어. 아 진짜? 오스스메레? 어. 어허. 오, 줄 서 있네. 현지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맞아, 그렇지. 다들 세계는 기본이네. 아까 할머니 아니면 7개 빼더라. 단도리야. 하나 얼마야? 아, 별로 안 비싸네. 뭐였지? 후르츠. 후르츠 또 돈까츠. 돈까츠. 30. 오빠가 꺼내죠. 이요. 됐어. 뒤에 서 있는 사람한테 인사는 왜 하는 거야? 그냥 잘하길래. 텐키가 야바이 데스요. 아, 진짜 눈부셔. 선글라스 가져올 걸 그랬네. 그러니까. 엄마 배고파. 이마 삿포로 다이닝키노 샌드위치. 응. 맞지? 뭐 그렇게 줄 서 있는데 다이닝키겠죠. 어. 산도리아노 샌드위치. 응. 기대해도 되는 거야? 기대해도 되나요? 어때? 응? 어때? 그치? 그냥 가성비 템인 것 같은데? 여기는 빵이 맛있네. 빵이랑 그 건더기랑 되게 따로따로 안 노는 그런 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후르츠노 단면. 맛있어? 이거구나. 이 빵이랑 크림이랑 조합이 좋다. 이런 식빵은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거지? 약간 밀도 식빵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인데? 순식간이네. 배고팠어? 나는 배 안 고파서 빨리 먹어. 몇 팀 남았을까? 76팀! 한참 남았네. 우리가 원래 삿포로 비루엔도 가려고 했는데 하나마로 대기가 길어져서 비루엔이 5시 반까지 한다네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비루엔보다는 하나마루가 좀 더 바류가 높을 것 같아서 하나마루를 가기로 했습니다. 하긴 그 어수스메 받았을 때 비루엔 추천하는 분은 별로 없었어. 그 뭔가 서울 사는 사람들이 한강에 유람선 안 타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아, 그런가? 거기 관광지니까. 맛있어. 아직 돈가스에서 그렇게 감동하면 이르다소. 기미야마다 혼모노노 산도리아오 타베테가이. 약간 이런 홈메이드 같은 샌드위치? 난 좋은 거 같아. 진실의 미간 나왔습니다. 진실의 미간. 이거네. 그렇지. 안 줘. 거인 같은데. 그치 그? 그리고 공항에서 사 왔던 기노토야 치즈 타르트. 비주얼 좋아. 맛있어. 맛있어? 타르트가 시간 지났는데 사쿠사쿠해. 맛있네. 어우 치즈가 꾸덕꾸덕하다. 홋카이도 명물 육화정. 육화정. 어? 왜? 저희 취향은 아닌 걸로. 아 그게 그래? 아이스 레전드랑 무슨 치즈? 뭐 있던데. 별로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만큼 샀어. 너무 많이 샀네. 유명하다니까 일단 사봤는데 나오고 나서 먹었더니 취향을 타는 걸로. 어. 여기 들어가 볼까 그래도? 쟤네들은 맛을 몰라? 어?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강아지 같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어. 오 이렇게 되구나.
맛있는데? 맛있어. 겁나 맛있는데? 쟤네들 뭘 먹은 거야? 마음껏 먹어라. 많이 먹어라. 하이 하이. 자. 응? 어, 아리가또. 여기서 끝났네. 너에게 혼바의 스시 맛을 보여주고 싶었어. 너무 맛있어. 나 원래 새우를 좋아하는데. 어? 근본이네, 근본. 여기 이제 알고 먹어서 그런지 나는 처음에 충격은 도쿄가 좀 컸던 것 같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도쿄는 오픈런을 뛰었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3시에 왔잖아. 돌아다니는 것 중에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겉에가 말라가지고 약간 덜 탱글한 것들이 좀 많아. 그래서 오픈런 만큼의 감동이 안다? 그렇지. 회전 스시를 먹으려면 오픈런을 뛰어야 된다. 아니 시켜 먹으면 되지. 정답. 맞는 말이지. 그 한국인들한테는 한국인들한테는 쉽지 않아. 아 한글 메뉴가 있구나. 아 근데 너무 빽빽한 텍스트라서 맛없지 않아. 뭔가 눈에 안 들어. 너 배부르다. 아. 약간 배부른 채로 와가지고 많이 못 먹겠어. 응 맞아. 약간 먹여?